그러면은 우리는 카제로스 레이드가 두 번 있네요. 불완전한 카제로스랑 완벽한 카제로스 두 번 레이드인가? 주교 안토니오 사례와 관련된 이 모든 일 바로 저자의 수작이라. 교황이야? 저건 구스토 성화의 힘이야. 우리는 오래전부터 자네의 존재를 기다려왔었지. 내가 가진 힘이라면 자네를 해방시켜줄 수 있네. 진정한 운명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면 말이지. 받아들이겠다. 뿅. 저건 이 힘이 약간 교황의 힘 아니야? 신의 힘? 그렇지. 살이 쭉 빠졌네. 나한테 해야만 하는 말이 있대. 모험가님, 당신의 첫 여정이 시작될 때 어째서 우리는 만나게 된 것일까요? 마사카, 내가 로스타크임? 감춰져 있던 열쇠의 아크는 해방되었고 저는 원래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아 뭐야, 얘가 로스트아크임? 원래 이름 뭔데? 로스트아크. 허! 띠용! 뭐야? 그래서 저 모험가님, 저는 당신이 찾은 첫 번째 아크입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선택을 계속 주저했구나. 나는 이제 로스트아크, 나로 인해서 세계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사라지고 그러려고 했는데 주인공을 뽑고 용기를 얻은 거죠. 주인공 옆에 있기로. 저는 카제로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뭔 계약? 로스트아크의 힘을 통해 그의 부활을 돕기로. 하지만 카제로스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던 결실을 이루는 날은 절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카제로스 통수 친다는 거죠 지금? 저는 당신과 함께 카제로스에 맞서겠습니다. 줏대 잡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을 하는데 그 카제로스가 바라는 그런 완벽한 부활이 아닌 뭔가 좀 미흡한 부활? 그러면은 우리는 카제로스 레이드가 두 번 있네요? 불완전한 카제로스랑 완벽한 카제로스 두 번 레이드인가? 야, 그러면 재밌겠다 이거. 이거 지금 느낌이, 님들 이번에 카멘 조지고요. 카제로스 때까지 그 아까 바스티안? 걔랑 해가지고 황혼 사제들 걔 조지는 스토리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어비스 레이드로. 아 근데 조금 아깝다. 좀 전략적으로 했으면 여기서 아만이랑 손 잡고, 아만 그래도 페트라니아에 한 두 달만 더 있다 오렴. 카제로스 좀 정보 좀 뜯어내고 네가 조금 더 순례 길을 조금 더 길게 걷는 게 어떤가. 강제 순례 좀 시켜줬으면 전쟁이 좀 더 편하게 풀리지 않았을까. 500년 전이래. 사슬 전쟁 때네요 지금.
어째서냐 루테란. 에버 그레이스는 우리에게 아크를 넘겨줬다. 어째서 그 힘으로 카제루스를 죽이지 않고 봉인하겠다는 거지?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왜 이유를 물어봤잖아. 야, 나 속 터진 새끼네 이것도. 하지만 이게 모두를 위한 선택이야. 아크의 계승자가 한 결정이다. 믿을 수밖에. 아이, 전대 계승자가 이거 답답한 새끼네 이거. 아이, 공대장 좋네 이거. 씨네 개수코 새끼네. 이거 뭐야? 그래, 때가 되었어. 이제 미래는 이어질 것이다. 이제 미래가 이어진다. 만약에 저 때 죽여버렸으면 이 미래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상황이잖아. 5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날 불렀어. 꼭 나를 이렇게 또 했었어야 돼? 그냥 저 자리에서 죽여버렸으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 야, 또 수박 갑자기 또 열받네. 또 스팀 받네. 나 지금 또 온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저 때 죽였으면은 수박 뭔가 또 미래가 윤회되기 때문에 봉인을 했을 테다. 지금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잖니? 좀 진정 좀 해줄래요? 저 실년 쉐기가 저 때 쟤를 봉인시키지 않고 쟤를 죽였다면은 결국에 그 미래가 안 좋은 쪽으로 되니까 저 때 봉인을 시키고 지금 나 신명이를 불렀잖아. 이 토스한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때에서는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완벽하게 매듭을 지어라. 지금 요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이제 그 내용이 궁금하다 그거지. 그럼 그때 그 시절에 로스타크는 누군디? 나중에 내가 루프물이 되어서 과거로 가가지고 저 당시에 로스타크가 내가 되는 거 아니오가? 약간 막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는 일단 아만이 로스타크로 해가지고 이 현세에 여기서는 어찌저찌 하고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내 자신이 로스타크가 돼가지고 저 시대까지 구원하는 약간 뭐. 야, 님들 근데 수바 그거 좀 잘못된 거야. 나름의 상상의 나래를 좀 피고 있는데 갑자기 이단님 그냥 헛소리 하지 말고 서림이 유튜브 보세요. 이러면 씨브럴탱 누가 스토리 봅니까? 아시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좀 존중을 해달라고. 우리 사실 이번 운명의 빛 스토리는 그냥 로스트아크에 대해서 누군지 알려주고 사실 떡밥푼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러니? 내가 궁금했던 건 도대체 이 카마인 쉐키 도대체 뭐 하려고 했는지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왜 봉인을 했는지, 왜 안 죽였는지. 내 미래는 이어질 것이다 치명. 아니, 수박 과거에 있던 새끼가 나를 불렀어? 큐브에서 날 봤나? 나랑 공명을 했네? 거기까지잖아 딱. 난 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 연출은 좋네. 잘하긴 했다. 그러니까 이제 카멘 때 좀 떡밥이 많이 풀리겠지? 카제루스가 이제 가서 이제 니 타임이다 했으니까 저 넷플릭스 시리즈물 볼 때 완결 안 나온 거 안 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토리가 열린 결말. 좀만 닫아주면 안 될까? 굳이 왜 그걸 문을 열어놔야 될까? 나같이 문과생 코스프레 하는 애들은 문이 열려있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